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저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 공지를 통해서 간단한 강좌 소개 및 인사만 해서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번 학기에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이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집회라든지 광화문 집회라든지 뭐. 그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더 확산되고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그 강의 콘텐츠에 올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강의 포털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제 화면상으로 이렇게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강의 자료실,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수업 자료들이 입력되어 있고 이제 탑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출력해서 사용하면 되고, 강의 콘텐츠에는 내가 이제 우리 제가 수업 찍은 동영상이나 이런 게 일단은 지금은 그 1차 시에는 강좌 소개 및 인사말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강의 자료실에 들어가면 이제 이번 학기 할 강의실 여기서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것 중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제첫 시간에는 제일 밑에 있는 독일의 기억 문화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와 팀의 내 행을 예로 들어 이걸 가장 먼저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제 자료가 뜰 겁니다. 그죠? 여기에 뜨네요. 이렇게. 그래서 열기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되고, 또 이제 출력하는 게 아무래도 시험 칠 때도 내나 이 자료에서 다 문제가 그 내나 제목에 해당되는 혹은 소제목에 해당되는 그런 게 이제 예상 문제 제가 낼 겁니다. 그죠? 예. 출력을 이왕이면 해놓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요 다루게 되는 이 작품 두 개는 하나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더 리더라는 헐리우드에서 미국에서 영화로 나온 겁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가 이제 원작가고 영화 제목은 더 리더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 작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베팀의 내 형을 예로 들어라는 작품, 이두 작품을 토대로 해서 독일의 기억 문화에 대해서 이두 문학 작품을 통해서 독일의 기억 문화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작품을 지금 일단 모르는 상황이니까, 물론 영화를 본 사람은 있겠지만, 영화는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동영상은 제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영화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면, 이게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볼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화 본 사람들은 여기 여기 이제 사진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건 저작권에 치면 안될 겁니다. 사진은. 영상은 아마 치면 되겠지만. 배우는 아니지, 알죠? 이 배우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이제 이 여주인공 한나 슈미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남자 주인공은 이제 랄프 파인즈라고 이 사람도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저작권 때문에. 자,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르나르트 슐링크 작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작가를 봐보세요. 자.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원래는 법대 교수고 판사입니다. 지금 조금 엄정하게 보이죠, 외모가. 그죠? 그래서 판사고, 그러면서 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직업을 하면서 또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1944년생인데 독일 빌레펠트에서 이제 출신이고, 하이델베르크와 만하임에서 성장했고,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작품의 작가고, 이 다른 작품도 많이 썼습니다. 추리소설도 쓰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작품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줄거리를 지금 다 모르지만, 전 세계에 보세요. 35개국에서 번역자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독일 작가 중에 퀸트 그라스라는 작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온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인데, 양철북, 원제목은 블레히트롬멜입니다. 이 작가 이후에, 양철북 작품 이후에 현대 독일 작가의 작품 중 가장 성공한 소설로 평가받는 책이 이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전 세계 35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되었고, 독일어권 소설 최초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상을 받아서 뭐다 열가기 힘듭니다. 책에 나오는 문구 중에 이제 유명한 문구 몇 개가 지금 여기 있죠. 내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하는 내 나름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는 이들을 자극적인 토론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에로티시즘, 비밀, 죄의식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이 여기에 나왔다시피 처음 시작은 화자가 내 나이 15이던 해에 나는 간염에 걸렸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문장으로. 그래서 이 소설이 그녀의 무덤 앞에 쓴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15살 소년인 미하엘이 길을 가던 중에 간염으로 인해 심한 구토를 일으키고, 우연히 이 소년을 본 이제 여주인공 한나죠. 36살이 나이 차이가 많죠. 한나의 도움을 받는데, 미하엘은 감사 인사를 하러 이제 이 여자 집을 다시 찾아가게 되고, 두 사람이 이제 서로에게 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연인이죠. 나이 차이도 많고. 이렇게 미하엘과 관계를 가지기 전에 이제 이 여자가 한나가 나이가 많으니까, 꼬마야, 꼬마야, 내 꼬마야, 책좀 읽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책 읽어주기나 샤워나 또 사랑 행위나 그러고 나서 잠시 같이 이제 침대에 누워있거든요. 샤워하고 나서. 그래서 막 어느새 이것이 두 사람 만남의 의식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다른 작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디세이라든지 강개와 사랑 등 이렇게 미하엘이 한나에게 읽어주는 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한나의 알수 없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만 갑니다. 지금 미하엘은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 남겨진 소년 미하엘은 한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진정이었는지, 반대로 자신에 대한 또 한나의 사랑도 역시 정말 진실이었는지 의문을 갖고, 마음의 불신을 갖고 이제 남은 삶을 살게 되는데, 시간이 이제 9년 정도, 한 8년 정도 지납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은 이제 법학을 전공하는데 대학생이 됐죠. 대학생이 된 미하엘이 법정에서 나치 전범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실습 겸 해서 이제 법정에 가서 보게 되는데, 한나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미하엘은 한나가 필사적으로 숨겨온 충격적 비밀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미하엘이 한나의 죄를 경감시켜 줄 것을 압니다. 그 비밀을. 그게 그 비밀이 뭐냐? 한나는 글자를 모릅니다. 왜 책을 읽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할수 있지만 문자를 모르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나는 끝끝내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한나는 종신형을 쓴것 같습니다. 이후 법학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 허무하고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미하엘이
한나를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밤마다 그 카세트 테이프에 책을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는 감옥에 있는 한나에게 전달됩니다. 한나가 이제 예전에 자기가 책을 읽어주던 것처럼 한나에게 들어보라고 전달했겠죠. 이 새로운 의식은 한나가 3인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3인이 되었는데 그날 아침 한나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 나중에 이제 수업하다가 제가 알려주겠어요. 왜 어떤 죄책감인지. 그래서 그녀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던 미하엘은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실린 신문기사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나는 그와의 첫 만남 후로 한 번도 쩝쩝쩝 이렇게 끝납니다. 교복문고에서 이제.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또 책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읽어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책 줄거리가 또 줄거리하고 또 다른 소개가 또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텍스트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머지 조금 읽어볼까요? 그래서 스스로 목을 내고 죽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 한나는 그와의 첫 만남 이후로 한 번도 그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서 내쫓지도 또 손에서 놓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슬픈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보면은 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북클럽 코너에서도 다루었고 그죠? 거기에서도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참가자들, 시청자들과 토론도 하고 이제 논쟁이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독일 작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에서 영화화 된 이유가 거기 있죠. 자, 이 정도로 막 간단하게 영화 내용, 저 작품 줄거리를 소개하고 지금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 반응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품을 다루면서 또 하면 되니까. 다음에 화면은 또 너무 텍스트만 제가 올리면 여러분 좀 지겨울 수도 있고 해서 화면은 이렇게 영화의 어떤 화면을 제가 좀 화면에 비추면서 텍스트도 간간히 비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제 이 독일의 기억문화 작은 제목이 이제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우베팀의 내형을 예로 들어 두 작품 다 유명합니다. 더 유명한 것은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영화화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독일 기억문화와 관련해서 좀 더 인증받는 작품은 우베팀의 내형을 예로 들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독일 그 과거 청산 경험이 우리 한국의 과거 청산을 위해서도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분단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통일이 못 됐죠. 독일은 1990년에 통일됐죠. 물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어떤 초석을 다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상으로는 90년이지만 89년에 이제 이미 통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분당의 경험도 있고 청산해야 할 과거사 일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지배 이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의 과거 제3제국이라고 또 하죠. 국가사회주의. 그래서 히틀러가 집권했던 나치 시기와 이제 청산해야 되는 과거.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나치 시대와 과거 이제 서독과 동독이 이렇게 분단되었을 때 우리가 남한, 북한 이렇게 분단되어 있듯이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죠. 네? 이 사진도 괜찮나요? 이제 미하엘과 한나 영화 속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과거 청산 작업을 할 때
동독, 과거 동독은 공산당 독재를 겪었다면 지금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 남한은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를 또 겪었죠. 그죠? 그러니까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가 유사점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게, 안타깝다기보다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같은 전범국이고 패전국이지만 독일은 어쨌든 주변국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가적인 배상은 당연하고, 또각 개인에 대한, 국가에 대한 배상과 개인에 대한 배상은 다릅니다. 또 개인에 대한 그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 개인에 대해서 배상도 충분히 하고, 또 국가 원수가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동상 앞에서 그렇게 했죠. 지금도 전범들이 지금이라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또그 사람들은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에 처합니다. 지금 뭐 차단해도 다 죽을 나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일본은 아직도 사과는커녕, 물론 형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뭐 뭐라 그래야 말 한마디도 좀 이상해요. 그죠?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야스쿠니 그 전범들 모아놓은 그 이제 참배 해마다 하고, 지금은 좀 틈만 나면 우리를 자극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에서 제대로 된그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하고, 그죠? 침략을 미화한다든지, 아예 그런 사실 자체를 교과서에 안 싣는다든지, 침략을 뭐 진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어쨌든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 안 하죠. 배상도 물론 개인에 대한 배상은 안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전범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이건 이제 정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은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는. 그걸 가지고 또 우리를 자극하면서 계속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독일과 같은 그런 어떤 과거 극복의 길을 아마 절대로 걷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자, 아마 얘기하면 기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시 우리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과거 청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적인 집단적인 공식적 기억, 국가적 기억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 기억, 각 개인이 경험한 기억,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인들은 이제 나치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그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집 앞에 명패 있죠. 옛날에 명패가 다 있었습니다. 자기 집 명패를 설치하거나, 또 유대인은 더 이상 개를 키울 수 없다, 유대인은 공공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표지판, 그 당시 제3제국 때 그런 표지판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왜 그대로 남겨주겠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일본 같았으면 감추기 급급하겠죠. 이걸 일부러 남겨두는 겁니다. 그대로 기억해라는 겁니다. 후세대들이 이런 걸 보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과거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남겨주고 있고, 또각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그 과거 나치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량 학살의 그 기억, 집단적 기억과도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 기억과 공식적인 기억, 어떤 국가적인 기억 간을 서로 연결하는, 매개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런 독일의 기억 문화가 우리는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독일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나치 시대를 따뜻한 공동체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 유신 독재를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그 독재 시절이 경제성장이라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전체적인 실체를 모르고 막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삼청교육 때, 전두환 때 삼청교육 때라든지, 유신 독재, 이제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너무 민주적이고 언론이든 뭐든 너무 통제를 안 하니까 가짜뉴스도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정권 때 같았으면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뭐,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동물의 비염수욕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전부 다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처단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문민 정권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 이후로, 그죠? 그래서 언론 통제 같은 경우도 거의 없는 그런 어쨌든 너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무책임한 책임 없는 자유는 사실은 안 되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기업 문화의 도움으로 그 집단과 문화가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정립하고 또 유지하면서 미래의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 이건 이하의 두 사람, 그렇죠? 영화 속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식민지 지배나 또 독재에 대한 군사 독재에 대한 기억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집단적 정체성과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건 사실은 위안부고 또 일본 측 논리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안을 준 여자다 위안부 아니죠. 성노예가 맞죠. 강제로 끌려간 거니까 혹은 속아서 그죠? 뭐 좋은 자리에 쉽게 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자리에 이제 직장 소개해 주는 것처럼 속여서 이제 끌고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위안부가 아니고 사실은 성노예입니다. 성착취를 당한 거니까, 그죠? 또 독도 문제라든지 또 민주주의 등 이런 여러 가지 현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이 기억이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공식적 기억과 각 개인의 어떤 가정사에서의 기억은 조금 다른데, 독일의 기업 문화가 이렇게 독일에서 활성화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뭐 수십 년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좀 오래됐지만. 그래서 독일이나 집단 기업, 개인 경험의 어떤 차이를 줄여가면서 과거 청산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연합군이 주도하면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범 재판을 통해서 독일의 나치 과거 청산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주로 이제 68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68세대는 우리나라 386세대하고도 좀 비교가 됩니다. 저도 386세대입니다. 이제 지금은 586이죠. 그렇죠? 나이 이제 50대, 그다음에 80년대에 대학교 다녔고, 그다음에 60년대 출생 뭐 이렇게 586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68세대하고 이제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는데, 이 68세대가 등장했을 때 서독사에서 전면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뭐 정치, 사회적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뭐 여성 해방운동, 페미니즘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과거 극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과거의 어떤 보수적인 고정된 어떤 그 편협한 체제가 있으면 그걸 탈피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일대 개혁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68세대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 아버지 세대가 이제 아예 아버지 내지는 조부모 세대가 이제 가해자 세대죠. 그리고 가해자가 독일이라는 이 지금까지 정형화되었던 그런 어떤 특징,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담론이 1989년에 아까 말했다시피 동독이 붕괴되면서 독일이 통일되는 시기 아닙니까? 이렇게 유럽에서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이다 아스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동가인데 전후에 동독과 서독 간의 냉전 혹은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민주주의 진영 간의 냉전, 이 냉전이 말 그대로 그 당시 냉전 시대는 기억을 얼어붙게 했다. 기억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전부 은폐하고 이렇게 했죠.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을. 그 당시에 기억을 얼어붙게 했다면 이렇게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유럽 전 지역입니다. 거의 기억이 폭발적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시기다. 역사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알레이드 아스만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유럽 전체에 기억의 붐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잘 다듬어지고 표준화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식적인 기억, 집단적 기억이 아니고, 그때까지 유했던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 도식 이런 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억 담론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당시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억 문화는 독일에서는 독일의 과거를 이제 도구화하지 말고 수단으로 어떤 삼지 말고 정상화하자. 이렇게 유명한 저 로베르트 발츠라는 그 대표적인 작가가 주장했는데 이렇게 해서 촉발된 것이 발츠 부비스 논쟁입니다. 우리 이제 텍스트에서 잠깐 보면 여러분 그 여기 나오죠? 이제 106쪽입니다. 그래서 발츠 부비스 논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베를린에 이제 통일된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 아닙니까? 그죠? 베를린에 홀로코스트 조형물을 이제 설치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도롤링 그 외에 이제 독일에 가면 그 박물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독일이 이제 과거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에 대한 나치 과거사에 대한 그 박물관이 많습니다. 거기 뭐 고문 기구라든지 유대인 학살했던 곳 그대로 보존해서 관광지화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와서 볼 수 있고 독일인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감추고 싶은 기억이지만 그런 어떤 시설들을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완전히 반대죠. 또 얘기하게 되지만 야스쿠니,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논쟁이 있었고 또 베를린에 이제 독일인 추방자들 담론이라든지 이제 소련에서 사실은 독일이 소련과 전쟁하면서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 말미에 패하지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독일인들이 다시 돌아오라는데 연합군의 독일 도시 폭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독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유대인도 학살하고 또 유럽의 많은 국가를 침략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범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패전국이지만 그래서 사실 연합군이 독일 도시를 폭격하고 또 독일의 여자들이 강간 뭐 러시아 군들한테 강간 피해도 당하고 뭐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아예 말도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냉전 시기가 끝나고 기억 문화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독일 그동안 터부 시대였던 금기 시대에 왔던 독일 희생자 담론도 이제 나타난 겁니다. 과거를 무조건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기억도 같이 취급하자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기억을 이제 좀 바꾸자, 개정하자는 이 요구가 새로운 기억 문화의 이제 문학 작품에서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허구나 소설 같은 픽션이죠. 그 다음에 논픽션,
가족 이야기 이런 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부 유럽에서 추방된 독일인의 희생을 다룬 작품이 아까 그 노벨 문학상 작품 받았던 퀸트 그라스의 개그름으로 가다. 요 개는 바다개입니다. 개그름으로 가다. 그 다음에 전후 세대와 가해자 세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원제목은 The Poor Lads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독일어 원제입니다. 포레즈. 독일어로 포 하면 영어의 비포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레즈 하면 리드입니다. 책 읽어주는 사람. 앞에서 읽어준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원제목인데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연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할아버지는 나치가 아니었다. 자, 여기 독일어를 보세요. 오파 바카인 나치. 오파가 이제 할배입니다. 그러죠. 원래는 그로스 파트, 영어의 그랜드 파더이 독일어로 그로스 파트인데 오파 하면은 할아버지를 조금 정답게 표현한 게 오파입니다. 우리는 언뜻 들으면 오빠처럼 들리죠. 오빠. 독일어로 오파입니다. 독일 할아버지는 우리가 오빠 하면은 좋아할 것 같네요. 네, 농담이고. 할아버지는 카인 나치, 나치가 아니었다. 뭐 이런 제목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소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하는데 사실은 위험성이 조금 내포되어 있죠. 왜냐하면 문학에서 이렇게 기억의 붐을 주도하는 가족 이야기가 이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를 과거화 화해시키고 결국 그 가족의 도덕적 통합을 구축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였던 독일인들이 또 그들의 범죄가 혹시나 조금 약화된다든지 기억해서 그죠? 막 그런 어떤 위험성,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이런 가족 이야기 속에서 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적 성공을 거둔 책 가운데 퀸트 그라스의 아까 했던 그 개그름으로 가다라는 책하고 지금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책 읽어주는 남자가 이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인의 범죄를 무마하려고 하는가 이런 비판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피겔지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 독일어로 슈피겔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그 사회를 반영한다. 거울을 비춘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의미라고 보여주는데 주간 잡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슈피겔지가 발행 부수가 높고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잡지인데 이 슈피겔지의 기사 제목이 방금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담론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과거의 기억을 혹시 희석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슐링크의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꼬리표 외에도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 홀로키치, 홀로키치. 홀로는 홀로코스트에서 온 말이고 키치 하면은 좀 좀 아동 소설 이런 의미도 좀 담고 있고요. 또 감상적인 역사 왜곡이다. 뭐 이런 비판도 받고 희생자 독일인 뭐 이런 수식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집단 수용소의 간수죠. 한나가 여주인공 한나가 과거의 집단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문자를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글자를 모르니까 그대로 전달된 명령을 그대로 이제 따르기만 하는 복종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집단 수용소의 간수인 그 이 한나가 이 작품에서 보면 긍정적인 인물로 어쨌든 소개되고 있고 독자의 동정심을 유발하죠. 동정심이 그녀에게로 향해 있다. 그래서 이런 서사 전략이 문제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마 이 여주인공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끼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영화를 봤지만 그래서 이런 서사 전략이 문제다라는 비판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형 문화에서의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양가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렇게 개인적 기억을 다루는 수많은 가족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개인적 기억과 공식적 기억 간의 이런 어떤 차이, 간격을 좀 메우고 새로운 문화적 기억을 정립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작품이 아까 말했던 우베팀의 내향을 열어두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두 작품이 서로 비교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책 읽어주는 남자, 더 리더 영화로 나온 이 작품이 더 유명하지만 실제로 그 작품이 주는 영향력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방금 말했던 이 우베팀의 내향을 열어두어라는 작품이 좀더 독일 및 유럽에서는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후 독일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전형적인 독일의 가족 이야기지만 이 작가 우베팀이 말하는 서술하는 방식으로는 아직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다 이런 비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장차 이 장르의 가족 이야기 장르의 고전이 될 작품을 읽었다는 뿌듯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런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이 우베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 우베팀의 작품은 독일에서 베스트셀러 지위에도 올랐고 독일의 기억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받는 평가는 더 리더라는 작품이 더 알려져 있고 작품성도 평가받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우베팀의 작품이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도 이 우베팀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형문화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독일의 기형문화에 대해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기억과 이 집단적 기억이라는 주제를 우베팀이 어떤 서술 전략으로서 글을 쓰고 있는지, 왜이 장르에서 새로운 고전이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또이 우베팀의 작품을 기형문화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의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고찰하면 기존의 가족 이야기와 또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독일의 과거 극복에 현재 지금 수용되고 있는 양상으로서 이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하고도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같이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동영상도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저작권 때문에 동영상을 보여주면 이 유튜브에도 못 올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미하엘이 이제 성장했을 때죠. 그래서 제가 아마 조금 그런 면이 조금 여러분한테 아쉽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품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동영상은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영화도 저도 이제 그 넷플릭스라든지 영화를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도 또이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디냐?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119쪽인데요. 이 집단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의 역동성,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눈에 하는 말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지금 가기 힘들고 또 뭐 어디 식사를 여러 명 모이는 자리도 지금 피하게 되고 지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걸리면은 뭐 안 죽더라도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